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도 울산 지역에 5천 세대 아파트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취항한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이 계속된 적자로 오는 3월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갑에서 모두 9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져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해법을 올 상반기 중에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진 데 이어서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 그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는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아침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6도로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지역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5천여 세대가 공급되면서 상승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다소 오를 수도 있지만 강보합세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시행사 보도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된 남구 신정동 재개발 지구입니다. 지난해 사업권을 인수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에 나서 오는 3월 천여 세대를 분양합니다. 올해 예정된 아파트 분양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분양가나 분양 면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형 상향은 별로 이렇게 뭐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쪽을 위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연말에는 중구 약사동에 500여 세대를 분양하며 혁신도시에서는 상반기 중에 호방건설과 동원개발, IS동스가 잇따라 물량을 쏟아냅니다. 일정이 잡히지 않은 물량까지 합치면 올 한 해 지난해와 비슷한 5천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중소형 선호에 따라 공급 면적은 80% 이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그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한다면 지난해처럼 분양은 100%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처럼 중소형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대형으로 옮겨 타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새해를 맞아 4.11 총선 후보군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울산의 신정치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남구 갑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울산의 신정치 1번지 남구 갑은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한나라당은 당 지지도에선 울죽은 다음으로 높지만 3선의 최병국 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도가 높아 당내 도전자만 4명에 이릅니다. 이채익 전 항만공사 사장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판기념회와 출마 회견 등을 통해 지지세 확장에 나섰고 김은덕 전 시의원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서정희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아침 급식 등 교육 부분 공약을 내걸고 여성 표심 공약에 나섰고 김성한 변호사도 참보수 회복을 기치로 다음 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야권에선 통합진보당 조성수 의원이 진보 여연 확대를 위해 북구에서 지역구를 옮겨왔고 여기에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 지부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신규명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조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윤인섭 변호사도 친노 진영이 재기에 났음에 따라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내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두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여당은 당내 공천 과정을 통과해야만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남구갑은 여야의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져 6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지지율 급락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2.1%로 통합전인 지난해 9월 동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때의 9.5%보다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범친노 세력, 한국노총까지 결합한 민주통합당 출범에 따른 야권 지지자 쏠림 현상에다 진보당과 민주노총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 텃밭인 중구 지역의 초반 선거 판세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3선의 정갑윤 의원에게 김철욱, 이동호 씨가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석진 연합뉴스TV 상무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변영태, 송철호, 임동호 씨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야권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에서는 중구지역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전 울산 포럼에 유태일 전 친박연합 울산시당 위원장이 탈당 뒤 가세하면서 3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석유화학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황당한데요.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공단으로 향하는 아침 출근길 도로.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변 도로는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연상시킵니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4, 5km 떨어진 도심 간선도로까지 신호를 무시한 꼬리물기 차량들로 뒤엉켰습니다.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릅니다. 분산해서 뭐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안 되면 경찰이 와서 뭐 신호를 좀 길게 주던가. 무더기 지각 사태까지 빚은 교통 대란의 원인은 알고 보니 플랜트 노조원들이 SK에너지 울산 공장 정문을 막은 데 있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던 플랜트 노조가 이 회사 정문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느라 정체를 빚은 겁니다. 하청 비정규직 출입 안 시키고 정규직만 시키시고. 이 때문에 석유화학공단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3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차가 많은 쪽을 좀 더 오래 주고 차 없는 쪽을 짧게 주고 오늘은 그 신호등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회사 측은 플랜트 노조 집회로 직원 출근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회사 출입구 통제가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을 빚은 셈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가 어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커서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가 집회를 갖고 원청 업체인 SK에너지와 플랜트 업체 사용자들은 지난 2010년에 합의한 노사 간 단협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 배관을 놓거나 보수하는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전혀 대화가 중단이 돼 있어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낸 단체 협약안을 SK 현장 안에도 적용을 시켜내야 됩니다. 울산 플랜트 건설 노조는 임단협이 지지부진해지자 지난해 10월 쟁의행위를 결의한 뒤 4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플랜트 건설 업체들은 2010년 단협은 다른 지역 플랜트 업체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의 유급휴가 인정 요구는 사업장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가 체결한 2010년도 단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파업은 그 목적 내지는 수당 방법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SK에너지는 플랜트 건설업체들의 외주를 준 만큼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갈등으로 직장 폐쇄가 잇따랐던 플랜트 사업장이 새해 벽두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해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 끝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가 새해에는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울산시는 대정부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면담까지 추진해서 올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너댓 달 이상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이젠 어떤 그림이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연댐 수위를 낮추자는 정부와 물길을 변경하자는 울산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은 총리실 조정위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 울산시의 식수 문제 때문에 계속 이 같은 논란 속에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이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보는 관광객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지 그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빨리 협조를 해갖고 그 좋은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는 시간이 갈수록 훼손이 가속화되는 만큼 대정부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위를 조절할 때와 물길을 변경할 때 암각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리 모형 실험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암각화 상류 쪽에 생태 제방을 쌓아서 훼손을 줄여보자는 의견도 정부 측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이런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면담하는 방안까지 추진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자치단체별 새해 설계, 오늘은 남구 편입니다. 톡톡 튀는 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남구는 올해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천 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OK 생활민원 기동대가 올해는 더 활발해집니다. 전화 요청 없이도 취약계층 가정에 찾아가 무상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300세대 미만 주택은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수양공장 옆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목줄을 매지 않고 애견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울산 최초의 애견공원도 조성됩니다.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프라자와 실버세대를 위한 남구 노인종합복지관도 남구달동과 서남호수공원에 들어섭니다. 출산장려금도 확대 지급하고 여천천에는 메타식 화이어기를 조성해 운치를 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래마을 조성과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고래도시 위상도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의로운 구민조례 등 일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세진중공업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이르면 3주 뒤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는 별도로 당시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하청업체와 세진중공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울산노동지청도 원인 분석과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경찰이 보복성 폭행이나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누진 처벌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일선경찰서 지휘관과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과 시민단체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 때문이라며 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에어라인이 계속되는 적자로 오는 3월쯤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항공은 울산 제주 노선 탑승률이 최근 35.8%까지 떨어져 한 달 평균 8천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 울산시가 약속한 지원금도 오는 7월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트아시아 항공은 지난달 말 강원도가 울산 양양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자 새해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같은 노선에서 연이어 출발하는 시내버스 3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중앙로와 삼산로, 대학로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중구 혁신도시 지하에 대규모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구청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혁신도시 지하 저류조 설치비 157억 원이 소방방재청의 우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전환돼 중구가 8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유곡천과 명정천 유역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18,000톤과 45,000톤 규모의 저류조 2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난항을 겪었던 중구 중앙길 전선 지중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갑윤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 중앙길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테마 관광거리 조성비 20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민은행까지 710m 구간 가운데 1단계인 150m는 오는 6월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